받지 못했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이성을 강조하는 신앙 혹은 합리성을 겸비한 신앙이 좋은 믿음이라는 말이 수십 년간 합리적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혹시 설교 시간에 접한다 해도 그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런 주장이 이 좀 합리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신앙적 엘리트주의로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의 그 전통적인 신앙 관념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전히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모든 세대에게 다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나 청장년 세대들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럴까? 예. 예를 들어서 성경을 대하는 관점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 잔소리 말고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시키고 교회의 이름으로 또 권위의 이름으로 신앙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지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합리적 신앙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신앙이 다 100% 가장 최고의 완벽한 신앙은 결코 아닐 겁니다. 네, 결코 아니죠. 근데 말 그대로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이 신앙이 또 다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지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해를 추구한다. Understanding seeking faith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Understanding seeking faith.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네. Understanding, 이해, 암. 이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은 알미나 이해가 아니다. 이해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다. 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들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신앙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친 과도한 이성만능주의, 너무 합리주의적인 신앙, 이것만을 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습니다 신앙, 오직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밀고 나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알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허물거나 또 그거를 너무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들, 의문을 품는 사람들,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질문을 정직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떠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